네, 8월 12일입니다. 모건 스탠리 캐피터 인터내셔널 MSCI 지수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요. 이재 기자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MSCI라고 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글로벌 지수이잖아요. 하나의 네. 잣대인데 우리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홍콩 이런 주식에 투자하고 싶을 때 ETF로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. 네. 각각의 종목을 일일이 대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외국인도 한국에 투자할 때 그런 또 고민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각각의 뭐 기업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일 때 그리고 뭐 가장 또 안전한 그런 또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그 글로벌 잣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이 정도면 좀 믿을만하다라는 부분에서 투자하는 게 이제 MSCI 지수인데 근데 여기 이제 투자금이 어마하게 좀 많다 보니까 이 지수 근처만 가더라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농후하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. 이 지수에 이제 편입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꿀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금융투자 업계가 MSCI 한국 지수의 패시브 추종 자금이 약 한 60조 원 정도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 지수 변경이 5월과 11월 이렇게 반기 리뷰로 나누고요. 2월과 8월은 분기 리뷰해서 이렇게 1년에 한 4번 정도 진행이 됩니다.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새로 편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들여오거나 뺄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건데요. 이제 오늘부터 이제 8월이 시작됐으니까 분기 변경 발표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슈로 일찌감치 거론이 됐고요. 발표는 8월 11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일 새벽에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수 발표일은 9월 1일이고요. MSCI 들어가면 자금이 이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종목 입장으로서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이걸 노리면서 시장 대비 좀 초과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네. 의미 있게 좀 보시는 하나의 또 지표가 될 수 있겠고요.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분석을 참고해보면 MSCI 이 코리아 종목 변경이 있었던 전과 후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. 네. 작년도 있고 올해도 있으니까요. 이를 좀 보니까 종목을 교체한 전과 후를 보니까 사실 이제 인덱스 효과 짜여진 지수상으로 수익률이 이제 나는 그런 부분 이제 인덱스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거 좀 톡톡히 봤다라는 근거를 좀 도출을 해냈다고 합니다. 일단 그래서 이제 신규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앞서서 잠시 저희가 오프닝에서 언급해드린 에코프로비엠 이나 SKIT 테크놀로지, 카카오 게임즈 등이 꼽혔다라는 걸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, 카카오 게임즈, SKIT 테크놀로지까지 좀 각각 좀 살펴볼까요? 네, 그러니까 변경 기준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7월 말에 이제 10 거래일 중에 무작위로 이 말은 이제 랜덤으로 이제 선택하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가장 이 중에서 유력한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다라고 네.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종목 여러분 잘 아실 거지만 매일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순위를 보게 되잖아요.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3위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. 그래서 시총 기준을 사실상 이제 충족했다라는 데에서 큰 포인트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아무래도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되면 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인데 NH투자증권이 최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만약에 지수에 편입이 되면 예상 자금 유입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이를 좀 분석해 본 결과 약 1041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. 최근 20일간의 일 평균 거래대금이 있잖아요. 하루에 들어오는 거래대금 평균 내봤는데 1211억 원이라고 합니다. 이거 그러니까 거래대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유입 자금 규모가 약 86% 굉장히 큰 수준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외에도 신한금융투자도 많이 또 기사화됐습니다. 이 보고서 네. 내용이 가장 뚜렷한 에코프로비엠이 그래도 그 인덱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. 다만 카카오게임즈와 SKIT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거론은 되는데 지수 편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서 네. 이 부분 좀 옥석가리기 좀 해보셔야 될 텐데 이들이 공통점이 있는 게 신규 상장 종목, 예, 새내기 주에 또 해당이 되잖아요. 그런데 MSCI 특성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유동 비율을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동 비율 기준을 이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렇게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
자, 에코프로비엠 뭐 최근에 외국인들 계속해서 좀 사더니 지난주 장 막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군요. 자, 오늘 6일과 또 10일이 카카오뱅크도 크래프톤 상장됐는데 이게 그러면 또 조기 편입될지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러면 또 비중 축소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. 네, 공교롭게 6일에 이제 카카오뱅크 그리고 그 이후에 크래프톤이 상장이 됩니다. 그런데 같은 날에 이제 MSCI 지수 변경도 있는 상황인데요. 그래서 이두 종목이 상장이 되면 각종 지수 편입으로 자금 유입이 될 것인가, 이게 또 시장의 큰 관심사였습니다. 일단 코스피 200에는 모두 이두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, 상장하고 15일 동안요, 이 평균 시총이 이 코스피 보통주 내에서 상위 50위 안에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. 투자 설명서를 좀 참고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뱅크의 기본 시총은 18조 5천억 원이고요. 크래프톤은 24조 4천억 원인데, 이 보시면, 이 자료를 보시면 시총 규모 자체가 이제 워낙 크니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. 또 MSCI 지수 편입도 가능하다는 분석 보면 이게 조기에 편입이 될수 있다라는 요건이 있는데, 그 요건이 전체 시총의 6조 이상 그리고 유동 시총이 3조 이상입니다. 따져보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유동 시총 가능 범위가 3조 5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라고 합니다. 만약 이제 공모가 밴드 최하단을 보더라도 3만 3천 원 이하까지만 뭐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유동 시총이 3조 원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.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. 크래프톤 역시 유동 시총 가능 범위라는 게 있는데 이게 7조 3천억 원에서 10조 사이입니다. 훨씬 웃돌잖아요. 그래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. 만약 조기 편입이 결정되면 카카오뱅크는 상장 이후 10영업일, 그러니까 20일 장 마감 이후에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거고요. 크래프톤은 31일 장 마감 이후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데, 만약에 조기 편입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다음 기회에 노려보면 된다고 합니다. 다음번 정기 리뷰에서 편입 여부가 다시 검토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겠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한편 이제 비중 축소가 되는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거는 이제 SK텔레콤입니다. MSCI가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는 종목 중에서요, 외국인이 더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동 비율을 이제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K텔레콤이 왜 여기에 이제 걸리나 보니까 그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%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5월에 자사주를 매각을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5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49%까지인데 5%포인트도 높아졌으니까 이제 49%까지 가는데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유한타증권이 분석한 걸 보면, 만약 이제 SK텔레콤이 이렇게 돼서 MSCI 지수 편입된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비중이 줄게 된다면 리밸런스 이제 매도 규모가 나타나는데 그 양이 한 9,164억 원 정도다. 예, 적은 양은 아닙니다. 만약 이렇게 9천억 정도가 매도가 된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, 이런 또 걱정 섞인 목소리도 일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